자, 성치아재 선수, MBC 선수의 128강 중계 경기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아, 서로 아재 대결이니까 코스튬 센스가 예, 두 분 다 굉장히 좋아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이거 썬더 클라우드를 두 번 쓸 이유가 있었는가 싶어요. 예, 스톰 엘보. 자, 아이고, 이타가 거치면 뜨거든요. 아이고, 약간 지금 보면은 거리 조절에 있어서 안 한다, 약간 거리 조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주는 경기를 지금 보여줘. 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 코콤남의 장점은 저런 식으로 횡신을 잘 돌 수가 있다는 거. 자, 여기서 콤보 잘 때려. 아, 여기서 미스. 네. 자, 기다립니다. 원잽. 블러프트. 잘 피했어요. 기다립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웬어퍼에서 이지선다를 걸어주는 플레이를 서로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산타 맞은 콤보 돼요. 자, 날리고 게일포스 들어갈 수 있어요. 아우, 누워있을 줄 알고 지금 아래에서 깔았는데 안 들어갔고, 뭔가 지금 경기를 딱 봤을 때 서로 물러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백대시를 하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소리 싱크가 안 맞는다고요? 자, 여기서 날리고, 자, 하단 계속 겁니다. 어우, 게일포스 안 들어가고요. 이제 결국 누워있을 때 아래 오른발이나 3엔발로 가야 되거든요. 어? 아, 도발했어요. 그 옛날 이제 우리가 저 도발을 봤을 때 처음에는 아, 이 캐릭터도 기모으는 캐릭터다. 예. 이 캐릭터 기모아서 뭔가 특수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아니었죠. 그냥 도발이었고요. 와, 끝까지 앉아있는 저 모습 노련합니다. 그리고 이게 노련함의 대결이에요. 뭔가 저희가 요새 보는 좀 피지컬과 움직임의 대결이라기보다는 패턴 잘 짜오고 노림수 하나 잘 노리는. 아, 이거 딜캐 아니에요. 딜캐 없습니다. 에마제 선수가 지금은 확실하게 좀 더 파톤남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것 같은데요. 게일포스로. 자, 0대1 세트스코어 앞서갑니다. 나 아, 팟뿌리. 성치아재 선수 대 MBC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에마제 대 성치아재. 자, 일단 하단 오! 아, 이거 잘 때렸어요. 자, 여기서 날려주고, 결국 카즈의 입장에서는 이게 파쿰남 원투라거나 뭐 하이킥, 뭐 미들킥, 약간 제트킥 이런 것들을 허치기 유도해서 초풍을 잘 때려줘야 되고, 캔슬하는 틈 사이사이에 기원권 같은 걸 잘 꽂아 넣어줘야 좀 데미지 싸움이 되거든요. 와, 좋아요. 아, 마무리. 이게 결국 카즈야는 딜레이 캐치가 세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했을 때도 강력하고, 파쿰남이 아무리 횡신이 좋아도 나락을 타이밍만 맞추면 피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여기서 기상킥 안 들어갑니다. 아우, 이거 아파요. 짠발. 시계인 같은 거 좀 돌아줘야 돼요. 결국 파쿰남이랑 근접전을 가는 것보다는 초풍을 때려줄 수 있는 그 거리, 들어오다가 초풍을 맞출 수 있는 그 거리를. 아, 이거 마신 거 때려야 되는데 놓치고. 자, 여기서 나락이냐 자동이냐. 아, 안 걸려요. 자, 원포 안 통하고. 뭔가 지금 원원에서 저런 하단 쓰는 게 파쿰남의 백대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노리고 한번 피해줘서 시어링 하이를 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줘야 됩니다. 로우킥 확정. 아, 저렇게 로우킥을 맞아도 파쿰남이 마이너스인데도 성치아재 선수가 섣불리 못 내밀거든요. 자, 원잽 잘 때리고. 아우, 약간 누워있을 때 이지를 건다의 선택지가 파쿰남 입장에서 좀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에요. 아, 뭔가 확정으로 들어간 상황. 날았거나요? 어우, 걸어서 5종, 걸어서 5종. 하단. 이런 상황에 일단은 레이지 드라이브를 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아, 반대로 본인이 노려버렸어요. 원투. 아, 이거 약간 날먹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성치아재 선수도 파쿰남이 투프지만 아직 파쿰남을 많이 상대해본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나락 이제 걸어야 돼요. 아, 약간 참으면서 기다리는데 파쿰남한테 몰아칠 때 확 몰아쳐야 되거든요.
일단 이 캐릭터가 빠지는 거 그리고 들어가는 거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하는 캐릭터라서 아 아이고 마무리에 MBC 선수가 자 두 번째 세트까지 가져가면서 64강으로 진출합니다. 자 샤넬 선수와 전업포구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약간 결국 샤넬 선수가 그 거리감이 좋아요. 상대가 못 들어오게 만들고 본인은 들어가는 아 오징어 네 오징어죠 역시. 그러니까 저게 막혔을 때 뜨긴 하지만 일단 판정 자체가 중간도 피하는 회피 판정에 리치가 엄청 길고 맞춘 뒤에 백댓이라면 상대가 기상기를 내미는 걸 다 피하고 어퍼로 뛰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아 히트맨 자세 잡고 이지 걸지 말아라. 하지만 저거 여기서 슬라이딩 한번 더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상황 속 스프링킥으로 빠져나오는 샤넬. 그러니까 저기서 결국 전원포구 선수의 이지를 걸어야 되긴 했거든요. 자, 아 저렇게 하단 저런 거 내미는 게 결국 나중에 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자, 충분히 벽까지 가죠. 보내고 아비스 대시가 안 됐어요. 자 딜캐스 자세 사물음발 와 저기서 뭔가 내밀고 싶어지는 게 저때 하단 중단 이지를 마음대로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 오 움직임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좋아요. 본인 들어가고 싶게 이제 만드는 그 거리 나는 들어갈 거고 넌 내밀면 피해진다 그 거리 조절의 달인이에요 샤넬. 웬어퍼 대시 하단 기다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안 오면 오징어 한번 긁고 다시 도망가고 긁는 척하고 앞에서 다시 백대시 이런 플레이 잘하거든요. 아 이거 봐요 전원포구 선수가 들어가질 못해요. 이런 움직임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아 사물음바 아까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번엔 중단으로 이득. 아 기술이 안 들어가요. 너무 욕심내죠 방금 사마다는. 자 하나 둘 셋 때려주고 여기서 아단 어. 아 샤넬 너무 무난한 경기력으로 저 첫 번째 세트 1대0 세트 스코어 앞서갑니다. 자 전원포구 선수 대 샤넬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어우 이건 약간 갤럭티 미스였던 것 같은데 우연히 잘 맞아 떨어졌어요. 자 지금은 저스트가 안 나간 건지 아니면은 벽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안 쓴 건지 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받아주시나요? 이거 꽤 아프거든요. 자 약간은 좀 더 욕심내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양자 풀고 자리를 결국 바꿔야 됩니다. 어 여기선 벽이지 파크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것도 오! 아 이거 2타 캔슬해서 히트맨 잡을 줄 알고 내밀었어요 샤넬. 그러니까 저게 결국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하지만 홍구 선수가 지금은 잘 질렀고 이런 히트맨 여기서 결국 앉은 자세 이지 걸고 압박 오고 이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자 벽까진 좀 먼데요. 원점 레드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그냥 레드 여기서의 상황 긁고 도망가면 샤넬의 플레이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죠. 아 낙지 그러니까 자피나의 레드가 무서운 점은 그 이후에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내밀기가 좀 두려워서 결국 이지를 한번 웬어퍼든 하단이든 긁혀줘야 되는데 그게 체력이 본인이 많이 유리한 상황이 아니면 힘들거든요. 아 이거 리셋으로 콤보 다 들어갔어요. 중단 이득 못 빠져나오게 여기서 호밍기 같은 걸로 가둬둘 수도 있고 아니면 샤넬에서 움직임으로 아 근데 약간 미스. 여기 결국 슬라이딩이랑 이지 걸어야 되거든요. 아 이거 좀 무리하는데요. 근데 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와 이게 전원포구 선수가 결국 자랑하는 심리전이 저 마지막 상황에서의 이지선단데 샤넬 선수가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이 너무 좋아요. 자, 기다립니다. 여기서 샤넬 선수가 급할 이유가 없거든요. 체력도 유리 스코어도 유리 어우 자, 2타 앉으려고 했다가 중단 일부가 나온 모습. 자 이득 계속 긁고 하단 아 반시계 놓은 것까지 예측 내미는 것까지 한번 제대로 타이밍 채는 샤넬. 아 이거는 좋아요. 이거 전원포구의 기회거든요. 콤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여기서 이지 아 아 저게 힐부스터가 아니라 힐부 오른발이면 레아가 이기거든요. 와 샤넬 선수가 0대2로 64강전으로 진출하고 자 다음 경기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무릎 선수 대 B플러스 선수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무릎 선수는 하오 선수와 옛날에 태그2 때부터 뭐 6 때부터 엄청난 경기를 했기 때문에 팽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하거든요. 자, 움직임. 저런 웨이브 움직임에 결국 맞서게 돼서 내밀면 어우 기원권 타이밍. 이거 결국에는 기상훈련 한 다음에 배꼬집기 이런 거 하지 말라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B플러스 선수가 내밀게 됐을 때 무릎 선수의 움직임이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우 이지? B플러스? 여기까지 가나요? 보내고 와 마무리죠. 이거는 첫 번째 라운드 B플러스가 기를 모읍니다. 와 일단은 신이 나죠. 예. 네. 대회에서 첫 번째 라운드에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신이 납니다. 아 기원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결국 기상 왼손에서 횡신 오른발, 횡신 양손, 뭐 그리고 어우 배꼬집기 이런 거 하지 말란 거고 콤보 잘 때립니다. 둘, 셋, 넷 여기서 이지 하단 누워있어도 맞는 상황이죠. 아 결국 걸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무릎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은 뒤돈 자세에서 양손은 이제 등치기는 안 맞고 하단은 막아지는 그 거리를 확실하게 조절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되면 B플러스 선수가 캔슬을 해서 다시 압박을 가고 이런 상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 백대시 초풍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끌풍? 안 들어갔고 자 귀축 안 들어갑니다. 어우 중단 박치기와 하박의 약간 상황을 보겠다는 건데 하박을 쓰면 안 돼요. 아 하박을 쓰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생각을 했던 건 결국 막혔을 때 뜨고 그 움직임을 지금 무릎 선수가 하고 있었거든요. 자 원원투 기다리고 초풍 움직임에 현혹되면 안 돼요. 나 한번 크게 노려봤는데 자 안 들어갔고 저게 어떻게 보면 초풍 타이밍을 노리는 거기도 하거든요. 초풍 들어가다 한번 이런 상황에 무릎 선수가 상당히 잘합니다. 오히려 B플러스 선수 생각 없이 그냥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공격적으로 가야 됩니다. 아 흘렸어요. 레이지 아츠 무릎. 와 이런 상황에 그 이런 상황에 어렵거든요. 무릎 선수를 상대할 때는 저기서 생각을 한다를 보여주면 안 돼요. 내가 생각이 없어야 상대도 그 생각을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생각 없이 게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상대가 무릎 선수이기 때문에 어우 이건 타이밍 좋았죠. 아니, 몇 번이나 시도했던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쓸까라는 생각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 와 막았어요. 대초 거리 약간 애매합니다. 잘 때리고 자 여기서 낙법 칠 때 이지? 그러니까 누워있는데 안 맞았죠? 원래 바닥 판정이 있는데 어 이거 이길 수 있죠? 레드 마무리입니다. 잘 때려주는 B플러스. 자 이거 아직 몰라요. 마지막 라운드거든요? 어! 야! 허브 자세 제대로 이용했어요! 저 호밍이 깔고 이런 상황 속에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방면장 카운터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B플러스 선수 나쁘지 않거든요? 자 무릎 나라 안 들어가고 이렇게 달려들면 초풍 맞아요. 비플러스 와 대초 대기 베이스 이렇게 달려들다가는 기원권 조심해야 됩니다. 아 기원권 하단으로 마무리 안되고 이 벽 잘 돌린 몰라요. 벽 잘 돌린 몰라요. 이 상황은 이지거든요. 결국 아 막았어요. 무릎 0대1 세트 스코어 앞서갑니다. 자 무릎 선수 대 비플러스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어, 뻥발 시계맹 돌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고 방금 기원권은 뒤돈 자세를 잡고 이제는 이지를 못 걸겠지 하는 상황. 아 코끼리 한 바퀴 돌려다가 자 정신 못 차려. 이거 진짜 아프거든요 초풍이. 근데 저거를 써줬다는 거는 이득에서 한번 심리를 취하겠다는 거고 자 이 상황 좋습니다. 아우 어 이거 초풍 대 이렇게 미스죠? 기원권이 나간 건 아 뭔가 저 와 진짜 너무 어려운. 저게 물론 실전에서 풍신류 유저들이라면 해볼만한 콤보긴 합니다만 미스가 났을 때 저게 스크류기가 헛치면 꽤 아프게 맞거든요. 퍼포먼스가 확실히 대단합니다. 무즈야 기다리고 하단. 아 지금 시계맨 기원권을 했거든요. 저 상황은 방면장도 피하고 다른 기술을 늦게 쓰면은 때리겠다는 이야기고 자 바닥 데미지 나락 한 방이 죽는 상황인데 아 여기서 들어 누워요. 야크 또한 나의 안방. 아 암세축 좋았습니다. 기원초풍 나가진 않았고 들게 되는데 지금 컷킥을 막을 수 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와 공격적으로 이제 갑니다.
뭔가 읽어냈단 거죠. 상대의 타이밍을. 아, 귀웠고. 자, 체력이 없어요. B 플러스. 포기합니다. 무릎. 2대 0으로. 64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정의하대 선수 대 리리만 선수의 64강전 경기 시작합니다. 짠발. 어우, 아보른 손으로 시계를 잡았다. 이거는 잡으려고 일부러 쓴 건가요? 보면은 리리 유저들이 최근에 많이 하는 행동들이 왕마발 다음에 이제 1왼발 상단에 피해 호밍기를 많이 쓰거든요. 자, 짠발 안 들어가고. 네, 여기서 역전하려면 정의하대 사기 쳐야 되는데, 아, 이거는 마무리 웬어퍼랑 악마발을 좀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럼 행상고가 시계축으로 돌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한번 생각했던 것 같고. 자, 기화에서 찍고 심리 안 들어갑니다. 아, 미쳤어요. 리리만 여기서, 아, 저런 행동을. 캐논 한 번으로 지금 상황 역전했습니다. 와, 이타 숙이고. 이거 약간 정의하대 선수 방금 플레이 호두문인데요. 예. 아, 쌍부 2타 허치기. 거의 호두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좋지 않아요. 자, 현얼. 행신 해머. 계속해서 압박. 이러다가 제자리 업화하거나 이런 거를 잘해주는 게 정의하대 선수인데. 자, 벽까지 보냅니다. 포무 잘 때리고. 와! 아우, 과감하게 가는데요? 보통은 뒤에서 캔슬해서 압박 들어가는데. 야, 콤보 뭔가요, 리리만! 이거 안 맞죠? 이지? 두 번 걸어야 돼요. 두 번 걸어야 돼, 이거는. 두 번! 야! 야, 여기서! 압박! 웬어퍼 심리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월바운드로! 리리만, 0대1! 세트 스코어 앞서갑니다. 자, 정의하대 선수 대 리리만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일단 정의하대 선수가 거의 손도 못 쓰고. 아, 이거 이런 거 많이 한다고 제가 아까 1세트 때 말씀드렸는데, 저게 완벽하게 상단에 피해요. 상당히 후상황도 좋고 카운터 나면은 또 이제 콤보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 원투. 이거 벽 맵이 지금 정의하대 선수가 확실하게 골랐다는 게 느껴지는 맵이거든요. 이거 벽력장만 맞춰도 죽는 곳이라. 자, 최대한 앵글을 리리만 선수가 잘 바꿔야 됩니다. 본인이 몰리지 않고 몰아넣을 수 있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횡신 돌면서 슬슬 슬금슬금 보잖아요. 지금 앵글이 어느새 병풍이 본인의 뒤에 있어요. 아, 배 아프죠 이거는. 에, 이건 많이 배 아프죠. 자, 쌍부 미스. 여기까지 충분히 가는데 약간 축이 틀어졌습니다. 기상업으로 가나요? 백플립으로 공보 부킹을 해서 못 빠져나오게. 저게 지금 뒤왼손 맞고 원잽을 하는 행동이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사실 옛날이었으면 여기서 분권 때렸는데. 자, 패치가 이미 된 상황. 캐논 두 번 찔렀는데 두 번 다 맞췄어요. 와, 이거 정의하대 선수 입장에서는 캐논을 이제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런 상황에 캐논이 계속 나오고 계속 맞고 있기 때문에 벽에 몰아놓고 뭔가 횡해서 압박을 하려고 하면은 캐논이 나온다고. 아, 이거는 약간, 아,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 뭐라 지금 제가, 예, 심한 말이 나올 뻔한 상황인데, 저거는 대점프 커킥의 미스지만, 아, 상당히 좀 거의 한 액자단 때 하는 실수가 나왔어요. 미리만. 자, 웬어퍼 또. 아, 지금 원잽 내미는 저 선택지가 저스티스 선수가 안 좋아요. 웬어퍼를 한 다음에 1엔발 해버리면 또 피해지거든요. 그 상황을 지금은, 예, 이런 상황 의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웨너폴 반시기 잡고 이러다가 또 캐논 맞으면 낭패. 또 캐논이 나올 수 있고. 어, 무섭죠 정의하대 선수도 지금. 우와, 잘 걸었습니다. 마지막 정말 잘 걸어주면서. 자, 정의하대 선수 1대1 세트스코어 쫓아가네요. 자, 정의하대 선수 대 리리만 선수의 마지막 세트 경기는 무한맵으로 리리만 선수가 이거 대놓고 나 횡신 돌면서 백대시 하면서 거리 조절하면서 싸우겠다. 근데 정의하대 선수가 생각보다 이런 짠싸움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화끈함의 좀 대명사라서 그렇지 짜게 짜게 긁으면서 카운터 노리는 이런 플레이 잘하거든요. 리스크 없는 행동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리리만 선수 입장에서는 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하대 선수도 방송을 안 할 때만큼은 예전 철권 찌질이 저스티스 시절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모든 철권 유저 철지 철지 모드 발동입니다. 자, 여기서 날려주고 슬라이딩으로 가는 건 좋지 않은 선택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서 뒤에서
원투 계속 아빠 이러다가 이름 아 그렇죠 이거죠. 결국 이렌바를 씹는 행동. 저 행동 하나 때문에 정해아디 선수가 쌍보든 원잽이든 하이킥이든 지금 노리기 어렵고 중단 위주의 플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런 중단 위주의 플레이를 하면 횡신커킥에 노출이 돼요. 자 왼 어 이거 계속 가거든요. 지금 왼 어퍼 맞고 원잽 내밀라고. 아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정해아디 선수가 완벽하게 말리고 있어요. 아 지금 진짜 1엔발 하나에 완전 말렸습니다. 횡도 못 돌아 원잽도 못 내밀어 카운터 확정타 잘 때려줍니다. 로데오 맞고 자 기다립니다. 원잽 지금 원잽 하는 것도 좀 두렵죠. 와 이거 DK 왜 이러나요. 딜레이 캐치가 아 이거는 거의 잡은 상황이었는데 아 좋지 않았습니다. 기사킥 레드를 결국 노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와 잘 노렸습니다 정해아재. 시계행으로 침착한 플레이. 자 1호 오른손 원륜 어 2질풍 3질풍 아까웠어. 하지만 1질풍 2질풍 아 2질풍 아 정해아재 강합니다. 오 이걸 시계로 피한다고요 리리만. 또 피하고 캐논이라든지 컷킥이라든지 각본고 있긴 한데 들어올 때 마무리 정해아재 선수가 32강전으로 진출합니다. 봐야 합니다. 빵쟁이 선수의 지상 선수의 첫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뭐 빵쟁이 선수가 리로이를 굉장히 주로 다뤘었지만 다시 한번 클라로 좀 회개한 모습이고 어우 자 이라 번너클 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얘기한 그 상황이에요. 분거 타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말한 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와요. 자 하지만 나이 공격 이건 어쩔 수 없죠. 예. 일단 지상 선수가 코스튬도 상당히 신선 같은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용분하고 오! 야 이거는 놓쳤네요. 역벽광이 되면서 분권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상황이 내려오는 상황이라 맞진 않았습니다. 하단 기다리고요. 짠손 이거 짠손이 아니에요. 분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될 게 짠손이란 없습니다. 지상 분권입니다. 저거 오른 짠손이면 특히나 자 기다리죠 약간 일어나는 이거 앉아있으면 내가 달려서 코킥을 쓰겠다. 앉아있어 봐라. 자 콤보 잘 때리고 하단 두 번으로 마무리. 아 이게 빵쟁이 선수는 결국 지상 선수의 플레이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침착하게 움직여주면서 단단한 플레이를 가고 있거든요. 이런 지상 선수는 좀 짜증나죠 거리 벌리면서. 아 병력장 막았어요. 콤보 잘 때리고 자 벽 근처 벽에서 너무 아파요 호민기. 이거 하지만 어퍼와 와구가 남아있긴 한데 어퍼가 이탈 카운트 하면서 빵쟁이 1대0으로 세트 스코어 앞서갑니다. 자 빵쟁이 선수 대 지상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지상 선수가 말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거리감이에요. 결국 빵쟁이 선수의 움직임이 좋고 그 거리를 못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나온 상황인데 지금 거리 조절 슬슬 하거든요. 지상 대시 가드 아 분권 타이밍 컷킥이라뇨.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지상 선수의 분권 타이밍이 예술이지만 명품 컷킥 또한 빵쟁이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 타이밍 자 이득 프레임 여기서 갓 자 네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저기서 못 빠져나오게 3엔발 깔아두는 것도 반시행신 돌지 말아라. 어차피 시계축엔 벽이 있고 자 쌍고 딜캐 와구 이득에서 참습니다. 지상 선수가 이런 참는 거를 보기 많이 어려운데 봐야 합니다. 빵쟁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밀어넣는데요. 또 기회가 왔어요. 여기서 구르고 미스 레드 조심해야 돼요. 아 이거 왜 맞았나요. 아 이게 레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분권 기다립니다. 지상 아 분권엔 번너클로 대응하겠다. 분권 타이밍 잡아도 어차피 그게 상단 에피 기술은 아니지 않느냐. 번너클로 웅수합니다. 빵쟁이 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한번 뜨면 많이 아파요. 맹신 이지 하단 마무리 빵쟁이 32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무릎 선수의 디엔시럽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원투 와우, 이거 올린 건 좋았네요. 낙장 같은 거를 흘려주면 좋거든요. 뭐 여기서 빠따는 그냥 가드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하단으로 일부러 지금은 어느 정도 타이밍을 맞춰서 지금 꼬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타이밍을 저렇게 바꿔줘야 잡기도 걸리고 시작부터 뭔가 심리전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무릎 선수입니다. 맞다. 아 긁고 이 단단한 가드를 뚫기가 어려워요. 와 뭐랄까 마치 머릿속에 미로이를 상대할 때의 움직임이 만들어져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번째 원포 이드. 아 이건 디엘시럽 선수 무리했죠. 아 방금 플라잉 힐은 살짝 무리했다. 오! 벽 콤보 이런 거 있나요? 있는 콤보인가요? 아마 쓰신 걸 보니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오른 빠따 완벽합니다. 지금 이거 디엘시럽 선수 리로이 고른 거보다는 차라리 킹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본인의 안전하게 운영할 때 강한 캐릭터. 자 빠따 이득. 와 뭔가를 지금은 내밀어 봤지만 들어가진 않았고 무함맵이기 때문에 그래도 체력의 우위를 가져갔을 때 백대시 하면서 긁으면서 빠져나간다면 해볼만 하거든요. 그게 또 리로이가 방어적으로 할 때 공격적으로 할 때 모두 완벽한 캐릭터라 해볼만한 상황이고. 자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디엘시럽 여기서 중요해요. 저런 플라잉 힐을 많이 쓰면 안 돼요. 결국 움직임으로 노리고 있는 게 무릎 선수고 딜캐가 있습니다. 옛날 그 퓨전이 아니에요. 언제 긁기 긁다가 한번 백드시 앉기 뭐 횡신 요런 걸로 한번 타이밍 노리는 거거든요. 띄워서 끝내겠다는 여기서 아 디엘시럽 침착합니다. 침착해요. 긁을 거면 지금은 낙장 같은 거를 한번 긁어줘야 되는데 흘리기를 한번 당하고 나니까 아 급해졌어요. 무릎 선수가 1대0 세트 스코어 앞서갑니다. 야, 자 경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세트. 자 일단 아래 오른손 빠따죠. 카운터 나면은 굉장히 아프고요. 저 그리고 타이밍 바꿔서 한 번씩 브라이언의 앞무릎처럼 카운터를 노려볼 수도 있어서 아 움직임 좋아요 무릎 선수. 어 앞뜨시 앞뜨시. 저렇게 하다 백대시 순간적으로 그리고 백대시 앉기 이런 거 하니까 디엘시럽 선수가 올 때 때리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일단 움직임이 너무 좋거든요. 자, 중단 봤다. 아 안 일어나면은 계속 때리겠다는 거죠. 각 맞추는 거 보세요. 각 맞추는 거 보세요. 저 봤다가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 기술인데 못 피하게 하고 있어요. 뚝배기.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봤다를 가드해도 내밀 수가 없는 게 거기서 밀치기가 나오면 아 같이 카운터 나면서 어퍼 확정 들어가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포스 카운터로 어우 일부러 느리게 이 상황 좋았습니다. 약간 고수만 걸리는 심리거든요 저게. 오히려 느리게 썼을 때 자 이거 한번 좋은데요. 벽까지 가준다면 디엘시럽 와 잘 때렸습니다. 야 이거 마지막 콤보 센스가 정말 좋았어요. 백대씩 기다린 무릎. 자 아래로 손 들어가지 않습니다. 3타 쓴 다음에 패링 이런 거 안일하게 노리면은 오 이건 좋아요. 한 번 더 벽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 잘 때려주는 디엘시럽. 뭔가 감을 잡았다라는 느낌이 강한데요. 자 2타 중단. 아 이거는 사실 무릎 선수 찍은 움직임일 것 같은데 야 잘 막았습니다. 상황이 역전됐어요. 슬슬 좀 내미는 걸 많이 시도하고 있는 디엘시럽 선수인데 이러면 밀치기 조심해야 돼요. 와 잘 띄우고 거리 조절 여기서 이지. 아 중단 중단 기다립니다. 밀치기. 아 진방입니다. 백대시로 피하겠다. 아 저게 허전 쓸 때 백대시로 피할 수가 있거든요. 아 움직임이 근데 저렇게 빠르게 반응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하고 디엘시 선수가 지금 많이 따라왔거든요. 지금 조금 과감한 수를 한번 그래서 심어봤던 건데 그게 막힌 뒤로는 짬플레이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짬플레이를 했을 때 이겼던 상황이 많이 일어나진 않았거든요.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더 들어가면 위험해요. 디엘시럽 뭔가 계속 들어가는 플레이를 가고 있는데 이거 더 들어가면 한번 노림수에 당합니다. 무릎 선수 움직임을 한번 피하고 때리겠다 혹은 들어온 타임에 맞춰 카운터 내겠다는 생각이 지금은 있어 보이는 움직임이거든요. 자 긁고 못 들어오게 끊고 자 맞고 원잽 하단 긁는 싸움. 이 긁는 싸움이 어려워요. 빼고퍼 야 한 번에 한 번에
이 시간초를 이용한 한 번의 싸움. 이 한 번의 싸움을 조심해야 돼요. 디엘씨로 급해졌고 벽 기다리고 무릎 잡게 풀고 긁어야 돼요. 디엘씨로 백대시 못하게 해야 돼요.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급하죠. 무릎 선수가 2대0으로 32강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외과 선수 대 울산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아, 일단 뒤오른손 깔아두는데 저기 이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무리하는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 울산 선수가 카즈미를 할 때도 상당히 공격적인데 이게 밥할 때 더 공격적이에요. 일단 밥은 걸어둘만한 넘어뜨리는 기술이 정말 많거든요. 뒤오른손 들어가지 않고 뒤로 구릅니다. 야, 횡신 움직임 좋았어요. 여기서 외과 선수가 급해지면 궁창각으로 들어가는데, 자, 그 경우가 안 나오게 울산 선수가 잘 끊어줘야 됩니다. 이런 거리. 아, 하지만 끊어주려다가 당했어요. 하나, 둘, 셋. 여기서 심리. 한 방. 자, 들어가지 않았고. 와, 구약발. 아, 좋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카운터 싸움이거든요. 외과 선수가 카운터를 기상으로 계속 많이 노려주고 있고. 하단 긁어줍니다. 이거 들켜 있죠. 아, 미스. 계속 횡신하단이랑 횡신 중단에 이지를 거는건데, 아, 이거는 낚였어요. 아, 제대로 낚였죠. 설마 이거 몰라요. 자, 가둬두는 플레이죠. 이거는 못 빠져나오게, 못 빠져나오게. 그러면서 이득에서 봉황으로 재미 많이 보는 외과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샤오유가 샤오유를 잘하려면 무작정 봉황보다는 저렇게 원잽, 뭐 웬어퍼, 하단 이런 식으로 긁으면서 상대가 결국 참게 만드는 순간 봉황이 무서운 거거든요. 외과 선수가 그 플레이를 정말 잘합니다. 자, 하지만 라운드 하나 따라가주는 울산. 자, 오우, 이거는 도타가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자, 안 부시고 여기서의 심리. 와, 낚였어요. 오, 자, 거의 끝나는 상황 속에서 한번 기회를 만들어내는 울산입니다. 대시 오른손 바이미 안 들어가고, 아, 이거 좀 지금 나랑 마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참아야 됩니다. 긁으면서 천천히 가야 되는 울산입니다. 긁으면서 천천히. 자, 이렇게 들어가다 하이킥 맞으면 낭패예요. 기다리는 걸까? 한방 싸움? 아, 하이킥 맞으면 낭패예요. 하이킥 맞으면 낭패예요. 아, 1대0으로 외과 선수 세트 스코어 앞서갑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외과 선수 대 울산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경기입니다. 자, 바닥뜨기. 어우, 그는 싸움. 그러니까 저렇게 약간 대시엠발 헛쳤을 때 상황은 좋아요. 어이, 아빠? 이득? 공항 못 잡게 만드는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울산. 배치기. 지금 웨이브로 거리 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거리 재다가 들어올 때 끊어주거나 횡신. 아, 이런 플레이 좋습니다. 아, 이런 플레이는 상당히 좋네요. 그러니까 결국 외과 선수가 접근해서 그 상황 속 봉황이지를 못 나오게만 만들어준다면 울산 선수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자, 먼저 끊기. 아, 누워붙지만. 네, 들어가지 않고요. 어차피 이게 들캐가 약하거든요. 저도 이제 저거 많이 날로 먹어봤는데 밥으로 상당히 좋은 신기술이에요. 네. 자, 이득. 이타까지 쓰는 센스. 아, 이게 근데 정말 짜증나는 게 늦게 나와요. 근데 내밀면 카운터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상당히 거슬립니다. 계속 깔아두면 봉황도 못 잡아요. 이거 지금 울산 선수가 뭔가 대책을 찾았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계속 웬어퍼하고 눕는 행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깔아두고 나락이라든지 악마발이라든지 심어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나왔고, 여기까지 해요. 아, 근데 놓쳤습니다. 외과 이건 놓쳤어요. 문도 따라줬고 울산에게. 기다립니다. 아빠 가려면 울산이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는 외과 선수가 들어가면서 빠져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울산 거리 조절 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백대시 했다가 그러면서 굳어있으면 들어가고 벽 돌리기 콤보 봐야 됩니다. 찍고 슬라이드. 이게 아니고 여기서 한방 잡아야 돼요. 잡았어요 외과. 야, 이걸 참네요. 와, 참기 정말 어려웠을 텐데 잘 참았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 데미지 잘 주는 외과.
이거 반시계. 그렇죠. 돌아주죠. 3타를 이번에 쓰지 않은 울산. 슬슬 근데 좀 말리는 그림이 나옵니다. 울산 선수가. 결국 외너퍼 눕기를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어우. 내려찍고 한 번 더 또 거나요? 근데 약간 울산이 뇌절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상황에 또 쓰거나 이러면은 제가 보기엔 하이킥 맞을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락 같은 걸로 회로를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나. 아 공참가 끊기. 여기까지 가나요? 아 여기서 왜 까? 아 요새 근데 폼이 너무 좋아요. 자 울산 어쩌어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어퍼 한번 제 기회 왔습니다. 울산. 아 미스. 울산 여기서 자 이거 힘을 내야 돼요. 안 돼요. 아 근데 왜 까? 이것도 딜게 이건 아니에요. 레이저 조심해야 되고 나락 아껴두긴 했는데 한번 굴릅니다. 여기서 슬라냐 중단이야 이지 슬라만 아니면 된다. 왜 까? 아 어쩌어요? 아 운이 안 따라줍니다 울산. 2대0 외과 32강전으로 진출합니다.